안녕하세요. QN 깜냥입니다. 이번에는 레이저 크라켄 QT V2 헤드셋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USB 인터페이스를 활용해서 소프트웨어 지원이 가능합니다만, 안타깝게도 마이크 주변 소음 제거 기능과 관련한 메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즉, 일반 아날로그 헤드셋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뜻인데요. 그나마 단일지향성 폴라 패턴을 통해 목소리와 주변 소리 간 거리감을 효과적으로 형성할 거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테스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키보드 타이핑 소리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다음은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마이크 품질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미세한 화이트 노이즈가 있습니다만 신경 쓰이지 않는 수준이며 소리가 들릴 땐 체감하기 어려울 확률이 높습니다. 균형도 크게 틀어지지 않은 덕분에 왜곡으로 인한 불편함도 없습니다. 물론 주변 소리를 억제하는 성능은 다소 아쉽습니다. 거리감을 통해 목소리와 구분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만 청소기나 헤어드라이어처럼 큰 소음이 가까운 곳에서 발생한다면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서드파티 앱을 통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활성화한 뒤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케이블이 옷에 닿았을 때 발생하는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부드러운 소재 옷을 착용하고 헤드셋을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끝!